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비하인드 스토리 46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따.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보시면은 커스텀 차량들이 있습니다. 바로 크라운 빅토리아. 정말 힘들게 차를 구해서 개조를 시켰습니다. 아니 물론 개조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경찰 장비들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임팔라, 암행 순찰차,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특별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뭔가 특이하죠? 약간 더듬이 같은 그런 느낌? 보이시죠? 새로 들어온 경찰 장비들입니다. 이걸 세울 수가 있어요. 눕힐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방법이 이상해요. 이게 이 트레이너가 꼭 필요합니다. 돌 컨트롤 가서 후드로 닫으면 이렇게 닫힙니다. 약간 좀 이상 방식인데 그래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자. 이거 내려 내리고 이 SUV 차량들을 일단은 제일 위에 두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차량이 그 일반 세단보다 무겁거든요. 그 때문에 조금 무게중심이 안 맞을 수 있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딱 맞네. 나이스. 이 차를 어태치 앞에 위에 됐고. 예? 뭐라고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그 위에 더듬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일명 폴드, 예, 익스플로러. 이게 2017년 모델입니다. 예, 최신 모델입니다. 바비큐? 아, 맛있겠다. 그래요. 자, 앞에 가운데. 아, 앞에 맞다. 위에 가운데. 말 잘못했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야, 또 가벼운 차 뭐 있지? 그렇단 말이죠. 크라운 빅토리아를 넣겠습니다. 방금 페인트 기술을 마쳤습니다. 아, 페인트 작업 기술이 아니라. 정말 그 뉴욕 경찰차라고 하면은, 예, 크라운 빅토리아가. 아유, 잠깐만요. 큰일 났다. 예, 클래식 NYPD 경찰. 이거 뭐야 이거? What? 이거 왜 이래? What?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래, 그게 되지. 어? 어? 아, 이 차는 핸들링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느리네요. 이거 올라가기도 힘들어하네. 됐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아, Shift P를 눌러서 윗부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자, 뭘 먼저 넣을까? 예, 임팔라를 먼저 넣겠습니다. 임팔라는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암행 수찰차. 물론 구식 모델이지만, 예, 그래도 엔진 성능은 비슷해요. 으이차! 끄고 이렇게 놓고 보자. 밑에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느 게 더 높지? 차저가 높나? 차저가 좀 낮네요 살짝. 그러면은 차저를 가운데 넣겠습니다. 이거 수리하면 다시 내려가요. 저게 저 뭐라고 하지? 저게 위에 더듬이 같은 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 앞에 엔진 뚜껑이 열고 그 다음에 트렁크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위에 더듬이 중에 하나는 엔진 뚜껑이고 하나는 트렁크예요. 약간 이상한데 그래요. 뭐 할 수 없지. 기술 한계입니다. 됐다. 이거 긁히나? 안 긁히죠? 아, 앞에 부딪히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토러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경찰 모드 한 거, 그러니까 211편에서 했던 거는, 예, 퓨전 차량이죠. 예, 그 차량이랑 거의 비슷한 모델입니다. 어우, 죄송해요. 사람들이 211편에서 그 퓨전 차량이 몬데오라는, 아, 몬데오라고 하신 분 계신데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퓨전이나 몬데오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마치 한국에서는 아반떼라고 부르고 외국에서는 엘렌트라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릅니다. 뭐냐는 거야? 저 코요테 아닌가? 맞죠? 예, 그래요. 실제로 코요테를 본 적 있습니다. 예, DDDD 형 집에서 오는 길에. 자, 올려.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차량들을 이 벤츠 악트로, 예, 제가 저번에 모르고 악트로라 했는데, 예, 악트로 트럭을 타고 한번 탁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보자, 이 그 제일 앞에 위에 저 토로스 있잖아요. 그 더듬이는 거는 다 쉐리프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조금 탁송할 때 좀 복잡하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여기 쉐리프에다가 차를 다 내리고 쉐리프만 빼고, 예, 나머지는 다시 밑에다 놓고 뭐 또는 위에다 놓고 해서 한번 탁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정말 아름답구나.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럭 위에는, 네, 2층 침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두 명까지는 잘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법적으로는 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시다. 회전. 어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차 커요. 감사합니다. 짠, 짜잔, 짠. 아따, 억수로 멋있네. 쉐리프에 배달한 다음에 다시 그 로스산토스 미션로인가? 네, 거기에다가 또 배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탁송. 확실히 차가 무거운가 보다. 이게 잘 안가네. 100 넘기기 힘드네요. 이 뒤에 뭐야, 왜 이렇게 달라붙어? 이럴 때 쓰는 스킬 있죠? 물론 여러분들 실제 하면 안 되지만. 브레이크! 이거 일종의 약간 로드레이지 같은데?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냐? 한번 보고 가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따,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로스산토스에서 그냥 게임만 하셨죠? 물론 이것도 게임이지만 풍경을 감상하시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색깔, 초록 색깔. 바로 나무죠. 오, 예스. 오,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는 운전만. 짠, 짜잔, 짠. 오, 바이커요. 좋아, 좋아. 아, 됐어. 왓? 오토바이, 엑셀을 쉘 봐봐. 왜 이렇게 듣기가. 이거 안 부르시죠? 아, 다행이다. 그래요. 이 차 있나? 아, 있네요. 오, RV. 저런 차량 안에 보면요, 은근히 있을 만한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엌, 화장실, 침실, 거실, 그다음에 뭐 창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조금 사이즈가 작고, 예, 복도가 되게 좁을 뿐이지, 예, 외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샤워하는 곳이 있는 곳이 거의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좀 사이즈가 큰 RV는요.
차 더러우신데? 야, 정말 차만한다. 야. 참고로 이 차량의 색상은 네, 무광 검은색입니다. 조용하네요. 쿵짝쿵짝쿵짝쿵짝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습관이 나옵니다. 습관.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은 저런 차량처럼 왼쪽에 바짝 붙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바짝 붙어간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정주행, 아 정주행이래, 가운데로 완벽한 그래요? 아닙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오! 어, 진짜 트럭 잘 안 간다. 확실히 SUV 두 대가 있으니까 무겁군요. 차 엄청 들린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이거 뺑, 그 사이드 미러에 환경하고 도로로 나오는데 차는 안 나와요. 제 뒤에 바로 차 있잖아요. 자, 왼쪽 가볼게요. 차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오른쪽에 표시판 있죠? 근데 미러는 안 나옵니다. 그래요. 2단? 우회전. 왕가? 다시 갑니다. 좀 크게 돌게요. 감사합니다. 올라. 자, 비상등 켜고. 잠깐만요. 오케이. 약간 좀 타이트한데. 앞에.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네, 이렇게 놓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에서 하면 더 좋은데. 아, 네, 일단 여기서 내릴게요.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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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였지? 알 수가 없네요. 어! 아! 맞다. 수리. 자, 차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Can wait. 뭐랍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차저를 빼고 차저까지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내릴 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안 부리시죠? 예. 자, 저거 왔습니다, 형님들. 네, 밑볼 내릴게요. 안 부리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크라운 빅토리아 내리고 아 그래서 쉐리프가 저거 익스플로러 하나밖에 없죠? 아 하필 저걸 또 제압이 넣어놨네. 얘를 두고 이거 뭔 소리야? 그 다음에 폴드 익스플로러 도시에서 쓸 거. 그러니까 도시용. 어우! 그럼 저 앞에, 그러니까 지금 저 보여 또 다른 익스플로러는 쉐리프 전용입니다. 어! 야! 어! 오, 판타스틱. 뭐야? This is the police. 잡아, 형 잡아. 왜? 뭔데? 왜? 왜 이래? 왜? 어, 쏘지 마. 어. 윤성이? 그래, 아차하세요.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아, 저 형님 방금 방금 특수한 차량인데, 아이고. 그래요. 형님 윤성 봐라, 지 차 아니라고. 그래요. 렌탈차 룰 넘버 원. 이 차는 내 차가 아니야. 그래요. 아 잠깐 이거 이게 그 모듈이 입혀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안 입혔네요. 이거 거리가 멀어지면은 차량이 없어집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이상, 또는 ELS가 켜지 않은 이상. 또 스포츠 켜야 돼. 그럼 잠깐만요. 이게 뭔 소리지? 툭툭툭 쿵쿵쿵 막 소리 나는데. 그래요. 이 차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원래 이거 그냥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잠깐만 봐. 오케이. 그럼 크라운 빅토리아를 제일 앞에다 위에 얹고요. 그 다음에 이 익스플로러가 1층에 들어갈까? 높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올리시고. 오케이. 아 그러면은 밑에 뒤에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높이를 볼게요. 앞에는 안 되겠죠? 뭐 그렇기냐? 아 그럼 그냥 뒤에 할게요. 보자. 밑에 제일 뒤에. 그렇지. 아마 앞에 차량이 두 대 있어가지고 무게는 뭐 얼추 비슷할 거예요. 물론 앞쪽이 더 무겁겠지만. 보자. 그 다음에 올려. 됐죠? 그리고 다시 탁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boys. 날깍. 근데 이 차, 야 진짜 너무 체험한다. 이게 지금 그냥 이게 검은색 무광인데 새 차라면은 이렇게 돼요. 색깔 바꿀까? 잠깐만요. 이거를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예스. 로고가 보이는구나. 이번에는 말이죠. 캔디 레드. 노란색도 나쁘지 않은데? 아, 주황색이구나. 주황색으로 합시다.
Let's go, man. 오케이. 자, 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오케이. 어, 빼버. 어, 아, 여. 자, 착각했네요. 아, 뒤차 있구나. 아,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는 실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자, 여기서 우회전.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아주 가야겠네. 오케이. 자, 오죠? 오케이. 죄송해요, 차 커서. 됐어. 뭐 이거? 불법 유턴을? 오케이, you and me, man. 뭐야 저거? 운전 왜 저래? What? 방금 좌회전 차선에서 질주해가지고 아, 추월해가지고 직진했네요. 뭐야? 인성이? 어! 아니, 동물 치고 제발! 그래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잠깐만, 이거. 이게 안 났나? 오, 예스. 진작에 이 색깔을 할걸. 이게, 아, 이게 다이아몬드 부도인데? 근데 왜 이렇게 흰색 같지? 갑시다, 그냥. 오, 예스. 그래픽을 보십시오. 어,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강이 진다. 다다다다다. 야, 멋있다. 잠깐만, 이 차 운전 왜 이래? 아니, 손을 왜 물고 가요? 추월. 야,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헐, 안 보인다. 와우. 야, 하나 안 보인데? 아따. 아따, 그래픽 지기네. 흑수는 멋있네. 아, 이때 경차 LED 키우는 아따, 억수는 멋있겠구만. 벌써 몸에 닭살이 납니다. 닭살 영어로는 치킨 스킨. 아, 죄송해요. 아니, 그래요. 이제 닭살을 영어로는 구스범. 뭐야, 여기 수세동 있었어? 어, 진짜, 에?
있었네요? 어, 몰랐네? 그럼, 보면 한번 해줘야죠. 뭐, 예를 들면은,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무슨 편에 오신 것을 보냅니다. 오, 야, 안 돼. 내 트레일러 그거다. 그래요. 아, 트레일러 그걸 생각 아니었는데. 그래요. 자, 갑시다. 어, 차수 형님. 같이 가실까요? 보인다. 하이빔 키면은 옆에 사람이 불편. 아유, 죽으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길 주는지. GTA 온라인에서는 그냥 여기를 무시하고 달리니까 몰랐는데. 아, 죽군요.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다 알아되나.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나. 그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 아, 뭔 소리야? 그럼 제가 원숭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잘했는데. 아, 딱. 오, 이것도 벤츠야? 오, 나이스. 야, 이거 썸네일 각이다. 오, 예스, 야, 야. 야, 이 형님, 와, 인성이? 이거 힘이 없어? 이상하네. 특히 트럭은 안전거리를 더 많이 확보해야 돼요. 브레이크 밟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무기 때문에. 아따, 한참 가네요. 오, 예스. 심심하구만. 얼마 남았지? 한번 찍어볼게요. 이까지 가되거든요. 좀 멀긴 먼데. 오, 5km. 뭐야? 왜? 어딘가 벤이야? 트럭이야? 오케이, 알았어. 뭐 잡은겨? 뭐 잡았겠죠. 그래요, 갑시다.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 아, 근데 이거 하이빔 키면 상대방 운전자가 눈 아플 건데. 정말 위험한 데서만 킬게요. 하이빔. 저는 현실과 가깝게 합니다. 예, 일종의 시뮬레이터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냥 뭐, 그냥 가세요. 뭐, 그냥 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야? 에잉? 붉은색?
트럭이 4단을 못 가네. 근데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이런 트럭들이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우! 무조건 90km입니다. 아무리 그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100km 뭐 110km라 해도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90km예요. 무조건. 야, 저 앞에 저 운전 인성 봐라. 저거 잡아야 된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래픽 보소. 이야, 디테일. 디테일 있으면은 이테일 또는 시테일. 비테일, 에이테일, 죄송해요. 안 돼! 차가, 죄송합니다. 아, 이거 원래 우주 이렇게 만든데, 죄송해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에이, 실수. 그리고 다행히 운 좋게 그 2차선, 3차선에는 차가 없었네요. 만약 차가 있었으면 그냥 제가 직진했을 건데 차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못이에요. 예, 죄송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완벽하나. 아니라, 발면 돼. 완벽하나. 그래요. 누군가는 웃고 있겠지. 그래요. 헬로 헬로. 이게 목소리 만졌겠죠? 기계로? 네, 이펙트 예. 감사합니다. 오! 야, 봐봤다. 큰일 났다. 뭐? 궁짝 그래요. 아, 이거 잠깐만, 이 가시나? 저번에 안 했지 않았나? 아, 되구나.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님 말고. 지금 GT 시간 몇 시죠? 아우 새벽 2시네. 정말 예, 트럭 기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트럭 운전 역시 예, 트럭 운전 기사이신 분들은 반드시 저기 집에 돌아오시면은 항상 따뜻한 한마디와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새벽 2시까지 운전하면서 예, 힘들게 돈을 벌며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공익 광고가 돼버렸네. 그래요. 양가. 그리고요, 이렇게 트럭이 있으면은 항상 차선을 바꿀 때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해주세요. 많이, 그러니까 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양보해 주세요. 왜냐면 트럭이 크기 때문에 이 되게 신경이 날카롭게 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 큰 트럭이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끼어들어 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 잡지 말고. 그러면 트럭 바로 못 멈춰요.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사각지대 조심하시고 사각지대는 예, 요 앞에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오른쪽 A필름 바로 밑입니다. 저쪽이 사각지대예요.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좌회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진해가지고 좌회전하면 되는데 저는 저 경찰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 크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빵부리네요. 잠깐만요. 정말 타이트한 턴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아 이거 경찰 에스코트 필요한데. 잠깐만요. 지나갑니다. 바로 신속. 아 신속하게. 그 다음에 뒤에를 내리고 항상 헷갈리네. 그 다음에 크라운 빅토리아 먼저 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익스플로 있었구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큰 실수를 했네요. 오케이 어느 거지? 아 이거지. 오케이. 아 저 시민을 좋아하네. 자 엘리 테스트. 오 예스 It's a move over. It's the law. 움직이세요. 또는 피하세요. 또는 땡기세요. 법, 아, 법입니다. 라는 그 뜻이죠. 오, yes. 자, 가져가 주시고. 둥, 둥. 그래요. 그 다음에, 아, 뭐 상관없다. 예, 인파로 내릴게요. 오, 예. 됐어. 자, 차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클래식 경찰 차량 크라운 빅토리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어. 아, 역시 기대를 예. 아니 본인 차량 단종 냈다고 지금 남의 신형차를 지금 파괴시키는 거야? 아 저도 신형 아니구나. 그죠? 그래요. 역시 클래식 차량답게 LED가 멋있구나.
감사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탁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는 내일 경찰 모드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따, 참 멋있네! 역시, 머세디 벤츠, 그래요. 야, 진짜 어둡다. 아, 근데 뭔가 멋있어. 1, 2, 3, 4! 이제 주차장 차량이요? 아니, 이제 사람 있죠? 오케이. 그렇지. 아따, 역수는 멋있네. 야, 이거 트럭 크기 보소. 앞에 이거 미니 차량에 비해서 몇 배야? 한 5배? 6배? 7배?